Hello. 반갑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하고 있는 누메 정세주입니다. Okay. 식사는 맛있게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 다들 귀한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임족 센터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누미고요. 저희 회사는 그 뉴욕에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저기 좀 실리콘 밸리는 아니고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는 저희는 실리콘 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구리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왠지 그 힙합 세계에서 나오는 웨스트 사이드, 이스트 사이드, 우리는 이스트 사이드요. 오케이. 저는 이제 누미입니다. 그래서 자, 저는 이제 뉴욕을 가게 됐고요. 제가 이제 뉴욕 관광청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 홍보 좀 하겠습니다. 제가 뉴욕을 가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 그 교육제도에 의해 가지고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스펙 쌓는 싸움이라든지 아침에 오전에 그 김창원 대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경쟁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었었고 제가 반항 기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기를 들게 됐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뉴욕을 나가게 된 겁니다. 리셋하기 위해서 나갔었었고 그 스펙 쌓는 싸움으로 에너지를 고갈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웃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창업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뉴욕을 나갔고요. 그 당시엔 제가 음악을 지금도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의 중심지인 캐피럴인 이제 뉴욕시티를 가게 된 거고 나가는데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한국을 떠나겠다. 한국 싫어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아니 왠지 제가 재수 없어 보일까 봐 그거 아니고요. 저 한국 저 미국에서 차가 현대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닌데 하여튼 미국 나가겠고요. 그래서 뉴욕을 가긴 했는데 저에게 이제 오늘 강연을 이제 요청받아가지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과연 이제 뉴욕은 뭘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에게 뉴욕은 제가 자주 가게 되는 펜스테이션 저 왼쪽 끝에 있고요. 정말 엄청나게 사람 많고 요새 테러 경보 때문에 정말 경찰들이 막 그 기관총 들고 이렇게 막 무섭게 쳐다보는 곳. 그 다음에 오른쪽은 레인라인 그 다이너라고 제가 정말 자주 가는 집 앞에 있는 이제 다이너.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순두부찌개 파는 가게인데 정말 끝내주게 맛있어요. 그래서 음식들 뭐 오믈렛, 뭐 버거 다 맛있고요. 저기 거기 안에 사진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좀 홍보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그 여기 사장한테 한국에서 발표하고 왔다고 말할 거니까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오케이. 그럼 아마 제가 공짜 좀 음식도 받을 것 같은데. Alright, the next slide.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실제로 제가 무슨 뭐 고운가 가지고 이렇게 막 멋있는 척하면서 막 허세남 막 이렇게 인스타그램 올리고 그러진 않은데 진짜 자주 가게 돼요. 센트럴 파크를. 그리고 센트럴 파크뿐만 아니라 뭐 워싱턴 스퀘어 파크라든지 뭐 허드슨 리버 파크 그 조금만 도시 안에 섬 안에 되게 액세서블 가능한 그 파크가 많아요. 그래서 노란 그 그린.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자주 가고 최근에 또 이제 하이란 해 가지고 그 옛날에 그 상업 이렇게 그 레일로드 그 저기 뉴욕시티 컨서버터리 뭐 그런 유니언에서 다시 재생해가지고 고가도를 철거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고 마침 회사 옆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데를 정말 자주 갑니다. 근데 회의할 때 가요. 주로 회의할 때 가요. 걸으면서 회의를 많이 하고 40분 미팅 이상은 나가서 미팅을 하는데 자주 가는 곳이 이제 레일로드 이렇게 이제 하이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녁에 클럽 엄청나는데 요새는 제가 애가 아빠가 돼가지고 잘 못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랜드 센트럴 뭐 저녁에도 보고 식당들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 브루클린 브릿지 이런 데 걸어가면서 고민이 끓을 때는 주구장창 엄청 걷습니다. 뭐 한두 시간씩 걷는 것도 뭐 이제 일반화됐고요. 그러면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시각적으로도 많이 자극되니까 생각도 많이 또 다시 다듬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 자랑 한 번만 더 할게요. 저희는 제가 저한테는 펜스테이션 그 매드스퀘어 가든 가수 비가 공연을 해서 대단하다고 말했던 펜스테이션 그 매드스퀘어 가든에 저희 회사가 옛날 한번 그 모토로라하고 브라이전하고 구글에서 선정한 최고의 어플리케이션 돼 가지고 홍보를 크게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어머니한테 제가 사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누우면 어떻게 계속 진화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옛날에는 피트니스, 뭐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지만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하면서 회사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 좀 넘었는데 회사 직원들이 저희 회사 모습이고요. 그래서 같이 일도 하고 디자인 컨셉도 개발하고 저희 회사 코칭도 여기 있으시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저희가 저의 꿈이었는데 이루게 돼가지고 제가 자랑 좀 하겠습니다. 같이 밥 먹고 요리하고 요가하고 일하고 지지기 볶고 이렇게 먹고 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회사는 저희는 이제 2008년에 창업해가지고 쭉 진화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그 GPS 스포츠 트래킹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운동하시는 분 도와드릴까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유저 피드백 90% 이상이 만보기를 쓰셔가지고 만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체중 관리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식당 관련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썼었고 그 다음 식당 관련 서비스 만들다 보니까 AIBS가 중요하다고 만들어서 AI 뭐 개발하게 됐었었고 최근에는 이제 2년 전부터 보험사 그리고 병원에서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이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요새 정말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지금은 저희가 고혈압 당뇨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뭐 신부전증 암까지 좀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용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회사, 대망나는 회사 만들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눈 자랑이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정욱 센터장 형님께서 뉴욕 자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참고로 저는 뉴욕을 가게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때 그 우리나라 그 시스템 있잖아요. 경쟁 시스템 자체를 제가 이제 디나이하면서 나가게 된 그런 개인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뉴욕에 대한 그 창업 투자 환경을 다 알고 한 건 아니에요. 네,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올해로 11년 차입니다. 그래서 계속 쭉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배운 노하우가 많았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를 받게 된 것도 뉴욕이었고요. 또 제가 거기서 지금 사업하는 그 환경이 뉴욕시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배운 게 많게 됐고 동시에 또 저희 회사의 많은 그 주식이 주주가 저기 저 실리콘밸리에 있으세요. 팰로알토에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다고 표현해도 뭐 어불성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을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그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컨티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뉴욕시티에 있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지 창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 환경도 상당히 좋아요. 더 디맨드가 뭐라고 될까요? 뭐 해보고 싶어 하니까 뉴욕에서 예, 그런 거 있다. 그리고 뭐 성장도 빠르다. 물론 전체 그 펀드 사이즈는 실리콘밸리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뉴욕 자체에 다양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지표로. 제가 오늘 아침에 연 이메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메일 넣어보니까 그 50개 그 이벤트가 저한테 와 있더라고요. 오라고. 이번 주에 하는 이벤트입니다. 참석하셔서 같이 하시죠. 이런 이벤트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근데 전부 다 이제 테크 스타트업, right?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었고 두 번째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우리 쪽에서는 허슬링 한다고 하죠.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이제 네트워킹 한다고 표현하신 건데 저는 이제 허슬링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의 그 매력을 발산을 해가지고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이나 꿈에 맞춰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허슬링, right? 그래서 허슬링하는 기회들도 엄청나게 많다. 아침에 제가 보니까 이벤트 브라이트에서 나와 있는 지금 뉴욕에서 있는 테크 스타트업 이벤트들 많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재들이 많이 와요. 이거는 저희 회사 이제 그 작년에 크리스마스 파티 때 사진 찍은 건데 저희 회사가 지금 107명 있는데 거기에 14개국에서 오셨더라고요. 14개국. 주로 유럽이에요. 유럽하고 미국 뭐 최근에는 중국에서 오시고 뭐 이스라엘 이렇게 오셨는데 저 아까쯤에 이상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국적 회사를 만들려고 해서 만들지 않으셨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정말 그 동감하는 게 저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제가 필요한 인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재상을 찾아서 쫓아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백그라운드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시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제가 저희 회사가 너무 뛰어나고 제가 너무 막 매력적이고 그래서만 온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면은 뉴욕 시티에서 살고 싶어 하셔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의 그 환경이 주는 이제 공간이 주는 가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껴서 인재들이 온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맨하탄에 있는 클럽, 나이트 클럽을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12,220개 있어요. 맨하탄에. 그리고 지금 이번 달 4월 달에 지금 뉴욕에서 공짜로 주는 시에서 주는 이벤트들인데 이렇게 많아요. 여름 되면은 날씨가 좋으니까 난리가 납니다. 정말 센트럴 파크, 뭐 허슨 리버 파크 이런 데서 무료로 제공하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짜 이벤트의 그 퀄리티가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뭐 폴 반 다이크, right? 이런 굉장히 유명한 DJ들 그 센트럴 파크에서 공짜로 뭐 공연하고 있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해당되는 요소였어요. 이게 제가 총각일 때 그 음악을 좋아해서 나이트클럽을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이제 춤을 춰야 되잖아요. EDM에서. 근데 이제 맨하탄에서는 제가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좋아하는 이제 그 좋다는 클럽을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진짜 몸이 축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입장료도 싸고 너무 많은데 그런데 서부로 가가지고 팔로워터에서 모든 입장을 끝내고 제가 이제 거기서 가장 유명한 클럽을 찾아가지고 팔로워터에 있는 그 클럽을 가서 나이트클럽 거짓말 저 팔로워터에서 오신 분 죄송합니다. 근데 클럽이 정말 수준이 그래서 shit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shit 왜냐면은 거기 일단은 다들 그냥 맥주 한 병 들고 있고 그 인디언 사람이 한 절반
인디언 그리고 성비가 여자가 한 10%도 안 돼요. 이건 클럽이 아니죠. 이거는 물 관리가 좀 망한 케이스. 그리고 더 저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황당해서 웃음이 났던 게 DJ도 인디언 사람. 제가 참고로 인디언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회사도 인디언 많고 막 인디언 존경해요. 그런데 뭐 그분들이 잘 노는 확률이 높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음악도 이상하게 틀고 막.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팔로워한테 내가 잘못 간 게 아니냐. 너네들은 그러면 일 끝나고 어디 가니? 그러니까 우리는 클럽 같은 데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데? 코딩? 아, 참 이 사람들 재미없게 사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여기서는 제가 저의 확신인데 분명히 널다운 엔지니어 중에서도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둘째, 엔지니어도 남자다. 여자 찾으러 가야죠. 네,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일만 하겠습니까?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연 끝나면 이제 일 끝나고 나서 클럽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뭐 다른 공연도 보고 쇼핑도 하고 그러면 펠로워터에서 그렇게 썩 재미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여기 가지고 아마 펠로워터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유니버시티 카페 여기가 어디냐면요. 팔로워터 딱 중앙에 있어요. 그 대부분의 투자사들이 정말 줄비한 정말 5층짜리 건물에서 1, 2, 3, 5층이나 VC고 막 이런데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여기 가면은 한 명은 VC, 한 명은 이제 그 창업자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아니면 거의 미디어 있는 사람 아니면 워너비 앙트프리너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듣기 싫은데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요새 우버가 어쩌네, 핫한 회사가 어쩌네, 누가 투자를 받았네, 누가 테크런치 기사 나왔는데 잘 나왔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노이즈 들렸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의 다양성이 없는 거고 전부 다 막 전부 다 맥북 그런 상황 자체가 조금 재미가 아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아예 없던 거예요. 아예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뭐 한국에서 사업 잘해가지고 돈 벌어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전혀 안 믿죠. 믿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재미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뭐 미국에서 학교 나온 거 아니잖아요. 스탠퍼드든 어디든 그것도 안 되는 거. 세 번째는 제가 아무리 기가 막힌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 이외에 또 할 얘기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저는 어차피 어떤 그 뉴욕이나 팔로워터나 이런 어디 모임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팰로알토에 있을 수 있었었고 팰로알토에 있으려고 생각해서 거기서 지내봤었는데 제가 매력지수가 많이 떨어지더라고 상대적으로 뉴욕에 비하면. 왜냐하면 이미 옆에선 다른 그 CEO, 그 엔트프레이너가 엔지니어한테 피치하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한테 자기 회사 오라고. 영어도 저보다 좋고 거기다가 이제 학교도 미국 출신이어가지고 한두 번 쳐보면은 뭐 이렇게 호구조사함 나오고 누구 you know Maggie, right? 이러고 나는 막 I'm Korean 이러고 있고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또 대부분 또 시리얼 엔트프레이너들이 너무 선점하고 있어요. 시리얼 엔트프레이너들이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엑시트하고 나서 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되게 초라해 보이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뉴욕 간 거예요. 진짜로 뉴욕 가가지고 제가 이제 홍보할 때 우리 회사의 비전 어메이징하고 더욱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오시면 끝나고 나서 이 형아가 나이트클럽 개런티 골라라고 12,000개 중에서 골라서 가면은 실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다녔고 애들이 막 Fantastic, my CEO is the best bro, man.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다녔고 애들 데리고 아 클럽 가서는 제가 더 막 어깨 힘들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런 분들이 공부마다 오셔가지고 조금만 놀아도 아주 좋아하세요.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제가 14개국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특히 저희 회사는 여성 성비도 좋아요. 여자가 지금 본사는 38%도 돼요. 40% 거의 돼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테크 회사가 여자가 40%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 사. 아, 제가 굳이 뭐 예쁘다만 아니겠지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비도 맞아주고 하니까 더 이제 헬스하게 건강하게 크지 않나. 이분도 다 맨하탄 있는 거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세요.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안정화되니까 회사에 대한 이제 리텐션도 좋고 또 그 이렇게 불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됐었다. 그게 뉴욕이다. 이 말까지 드리고 싶고요. 투자 업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방송사님 캡처하게 했었는데 저희 회사의 투자 최대 주주가 지금 그 RI 벤처스라고 미국 동부에서는 가장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 받겠는데 좋은 점이 그전에 제가 웨스코스트에 있는 그 좀 유명한 회사에서 투자 받아서 투자 보드 미팅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날아갔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택시 타면 10분 만에 가니까 좋고 마음적으로도 좀 이게 그 부담이 덜해요.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전화 드릴 수 있고 실제로 그러면 전화하다가 Let's meet. 오케이. 가가지고 옐로캡 타고 가지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좋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생각보다 이거 스크린 좀 올려주세요. 그 맨하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캐피널 매니지먼트 회사가 다 있어요.
주로 이제 LP들은 거의 다 있고 LP 큰 회사들의 자산 관리하는 자산 운용팀들이 LP가 맨하탄에 다 있고 LP의 이제 인베스트먼트 암으로 VC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뉴욕 시티에 거의 다 있어요 맨하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IPO 가시면은 월스트리트잖아요 그다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복받았던 게 많은 투자들을 편하게 맨하탄에서 만날 수가 있었었고 그래서 뭐 런던 뭐 지금 투자 받은 곳은 다 이제 미국에서 주로 받았지만 미국 뭐 웨스트 뭐 실리콘 밸리 그다음 런던 그다음에 일본, 한국 이렇게 포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뉴욕 주에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어떻게 하면 헬스케어의 그 스타트업 테크놀로지 가져와가지고 이노베이션에 좀 도움을 줄까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그 최대 그 보험사 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깐깐한 이제 병원들 다 모은 다음에 너네 무조건 스타트업과 일을 해라고 이제 법을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경진대에서 1등하면은 같이 일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데 저희 회사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사인 에트나하고도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여기서 만들어졌고 다들 뭐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장로병원이 있어요.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호스피털이라고 상당히 저명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같은 득보자 플러스 코리안 안 만나주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 기회를 뉴욕 주에서 만들어준 거 하니까 되게 저는 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재밌는 소식은 제가 발표 끝나고 나서 그때 저만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7명의 CEO가 와가지고 이제 그 다 선정된 회사가 와가지고 발표하고 나갔는데 거기는 이제 저명하신 병원 장님들 뭐 보험회사 CEO 단지 있고 그랬다고요. 만나기 힘든 사람들. 헬스케어에서 막 퍼블릭 IPO 가가지고 된 CEO 단지 있었고. 근데 이거를 주최하신 그 뉴욕 주에서 나오신 분 하신 말씀이 미국의 미래가 밝으면서도 좀 우울한 거는 그때 7명 중에 한 명만 미국 사람이고 6명이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걸 제가 까먹고 있을 정도예요. 제가 지금 미국에 나간 11년 차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이렇게 막 이방인 취급당한다 생각 별로 이제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너무 몰두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모르겠어요. 그런 그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최근에. 그리고 저 말고도 저 옆에서 자기 회사 자랑하는 그 CEO들도 똑같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상한 이스라엘 뭐 그 이스라엘에도 영어 발음 굉장히 세거든요. 잘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it doesn't matter. 뭐 중국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뭐 그렇다. 그래서 저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여기까지 발표고요. 여러분의 그 식곤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브로그 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에이전 에어라인하고 코리안 에어라인 각각 지금 100만 마일 이상 탄 그 뭐 밀년 클럽에 가입돼 있는데요. 비행기 하도 많이 타서 그런 건데 장점은 비행기 타는 노하우가 아주 많고요. 단점은 몸이 그냥 많이 늙는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이제 시차 적응 노하우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도착점에서 거기가 이제 아침이면은 뭐 에스프레소라든지 커피를 마셔가지고 무조건 깨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14시간 반이잖아요. 뉴욕에서 한국까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 시에 맞춰가지고 저녁이 되면 그때 이제 수면제 먹기 시작해서 수면제를 제가 한 4개에서 6개 정도를 복용을 해요. 다른 스타일로. 수면 유도제를 먹고요. 좀 몸이 피곤해 잠이 올 것 같으면 잠이 안 오면은 이제 그 졸피뎀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수면제 20알 먹여가지고 죽이는 거 하지 보면은 먹는 약이 졸피뎀입니다. 네, 거기 하나만 먹으면 돼요. 네, 그 건강한 약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졸피뎀을 먹으면 굉장히 잘 자요. 4시간 정도 잘 잡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나의 수면 강도 현재 잠을 잘 수 있는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고요. 제 몸을 테스트를 충분히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도착해서 꼭 새벽 2시에 일어나요. 아마 시차 적응 많이 하신 분들 아마 하실 거예요. 새벽 2시에 애매하게 일어나면 괴롭거든요. 그러면 룰이 저는 센 걸 먹어요. 센 약을 먹고 4시 일어나면은 4시 넘으면은 절대 안 먹고 깨어서 일해요. 저는 쭉 제 스케줄 소화하고 4시 전이면 3시 58분이다 약 먹어요. 그렇게 해서 시차 적응하고 그다음에 기내식을 거의 안 먹어요. 배를 비워야지 몸이 빨리 좀 이제 리셋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착하자마자 땀 뺍니다. 땀을 빼면은 몸이 또 바로 이제 그 현지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조금 더 깊이 이제 브록 2탄 영어 이 질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40초 만에 대부분 한국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영어를 배워서 하는 영어잖아요. 영어를 배워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 프로세스가 빠르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제 막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막 논리로 말을 해야 될 거고 페이셜 익스프레션 좋아야 될 거고 이 그룹에서 내가 지금 바보 되고 있는 건가 리드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그 이제 EQ까지 다 소화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너무 이렇게 네이티브 스피커가 정도로 영어를 하려고 노력하시면은 일단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 세져가지고 다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영어의 그 목표를 정하자. 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자기를 보았으면 훈련이 많이 돼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은 뻔뻔해지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나를 바보로 볼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그렇게 봐도 it doesn't matter.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이제 자기의 그 실드가 많이 쳐져 있어야지 외국에서 뭐 허슬링하고 네트워킹하고 인사하고 명함 주고받고 그 사이에 내 거 얘기하고 피치하고 you are wrong, I'm right, read this again 뭐 이런 거 하고 막 장난 아니라고 하려면은 마음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무장이 꽉 돼 있어야 돼요.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의 경험담인데 미국 처음 가가지고 이제 막 피칭하고 아까 이상원 대표님한테 몇 번 피치했냐 물어봤죠. 45번 실패하셨다고 하셨던가요? 저는 아마 700번은 실패한 것 같아요. 700번. 근데 그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은 패턴이 있어요. 자기는 알죠. 어,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반응이 별로 안 좋다. 이 30분짜리 미팅은 꽝이에요. 이미 알죠. 영어로 그것도. 근데 포인트는 그때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그 계속 인게이지할 수 있는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영어로 대화를 해가지고 논리로 그 사람과 그 사람 이길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과 논리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라는 걸 경험을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주고받는 말 있죠. 여기서 어허, alright, okay, good, good, okay. So shall we set up another meeting? 이따위 말 말고요. 뭔가를 딱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논리에 내 말을 섞을 수 있는 수준. 그거를 한번 이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힘드시면 친구를 통해서 해도 돼요. 외국인 친구를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가지고 winning 되는 그 emotional한 그 victory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차피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바로 온 사람이잖아요. I assume you guys all started, right? 그러니까 여기는 다 스타트한 사람끼리 말하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마디를 잘 관찰하는 훈련, 거기서 이겨내는 훈련, 그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해서 반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못 들었을 때 제가 보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같이 한국에서도 이제 파트너 오시면 느끼는 건데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요. 민망하니까.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습관돼요. 그리고 상대방도 알아요. 안 물어보는 거를.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수능 할 때 영어 단어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현란한 막 형용사 단어 막 많은데 아침에 그 오전에도 발표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현란한 영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실 거 없고 내용이 좋으면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는 이제 in practice 뭐 이렇게 동의하시거나 동의할 때는 어떻게 동의하는지 의견 있을 때는 의견 어떻게 있는지 그런 말씀하시는 거 훈련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시간 하나만 더 할까요? 부록을요? 마지막 부록입니다. 마지막 부록은 제가 이제 미국 나가서 뭐 인종차별이 있지 않느냐, 미국에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부정한 게 있지 않겠느냐, 한국인이 CEO여가지고 너를 좀 이렇게 우습게 보지 않겠냐, 별소리 다 듣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 컨트롤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it's not a fair game. 제가 어차피 누가 미국에 저보고 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저보고 창업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저보고 뭐 해보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네 땅 가가지고 사업하자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그리고 듣기 싫은 코리안 잉글리시로 또 들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편하지 않은 백인도 아닌 사람이 참고로 제가 만난 사람 거의 다 백인이라는 사람 말이지 제가 백인을 또 좋아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거예요. It's not a fair game.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공부 겁나게 잘해서 왔어요. 필리핀에서 공부 겁나 잘해서 왔어요. 우리나라. 파키스탄에 공부 겁나 잘해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사업한다고 와가지고 투자해주세요. 한국에서 해가지고 제2의 쿠팡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보겠습니까?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right? 그러면은 무슨 뭐 파키스탄이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이상한 건가요? 똑같이 사랑받고 대단한 아들, 딸 아니겠어요? 저처럼, 여러분처럼. 그래서 저는 거기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어차피 나 페어 게임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냐면 저를 포함해서 제가 우리 사람 뽑을 때 우리 회사에 한국에서 엄청 지원 많이 하시고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중에서 나는 애들이 있어요. 잘하는 애들이. 그래서 우리 회사 오셔서 큰일도 하시고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CEO도 하고 얘기해보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미국 사회가 이제 모르겠어요. 뭐 전반적으로 매크로 이코노미가 성숙되고 뭐 고용 안정성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B급으로 일을 잘해도 B급으로만 일을 해도 아주 그 커리어가 잘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B급이라 하면 job description에서 그 설명한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B급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job description. 나는 이 회사 와서 이거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사람, 이거 할 것임. 그걸 잘하는 사람은 B급이고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엄청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딱 계약 관계에 의해서 그것만 딜리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는 사람은 경영진이 생각하지 못했던, 당신이 이걸 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더 준비해서 온 사람, 일을 더 많이 할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A급인 거죠. 크리에이티브가 생각을 하는 거고, 회사의 문제점을 아이덴티파한 다음에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방법까지 가져온 사람이 A급이다. 근데 포인트는 한국 사람 이거 많이 잘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더 정성을 기울이고 더 그걸 갈증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임플로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요. 대부분.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쫙 얘기한다면 나중에 하는 말이 Because I love the company. I have a passion. 이렇게 말한다고요. 회사를 사랑하고 열정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얘기를 했어. Because we are CEO. 그리고 떠나요. 오케이! 그런데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뛰어난 사람은 회사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내가 지금 얘기한 회사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은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으면 어떨까? 그래서 최소 한 개에서 두 개, 많으면 세 개까지 준비해서 와요. 이런 식으로 풀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최고 인재, 정말 최고. 왜냐하면 경영주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장들은 문제점을 알 거예요, 참고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말기 때문에 어드밴스 띵크인 거죠. 이미 사장에 많은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권장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에서 특히 요새 이제 스타트업 최근에 많이 오는 동안 엄청 핫해지면서 린 스타트업, 뭐 A/B 테스트 이런 거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죠? 뭐 미니멈 바이어 프로덕트 만들어가지고 런칭하고 뭐 A/B 테스트하고 막. 근데 포인트는 그런 데이터에서 인사이트 가져왔다 칠게요. 그 인사이트 맞다 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만 세게 말하는 애도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악감정이 있으니까. 너는 내가 또 한국 사람이어서 나를 안 끼워주고 뭐 whatever reason. 그러니까 감동적으로 이게 또 이제 인사이트로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데이터로만 아기로 할 때 상대방을. 근데 포인트는 그러면은 EQ 감정이 떨어져가지고 상대방이 그냥 싫은 거 얘는. 그냥 미스터 킴 그냥 싫어 그냥. 그 뛰어난 인사이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에서도 보면 스타트업에 대한 이게 그 여러 가지 메커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새 보면은. 근데 포인트는 그 딜리버하는 메서드도 EQ까지 잘 감성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부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